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추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을 30%까지 끌어올리려면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부족 상황을 지금 타개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의 백신 공장으로 불리는 인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지난 3월 백신 수출을 중단했고 오는 가을쯤이나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공급할 백신의 절반 이상을 인도의 세럼연구소에서 공급받는 코백스 역시 백신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It's totally unacceptable that vaccines are not now fully available to the African continent. I do believe that vaccines must be affordable and available everywhere. And that is the reason why I've been insisting with the G20 countries to create a global vaccination plan to reach everybody everywhere. 심화하는 백신 양극화에 코백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유국들이 자국 인구의 최소 10% 접종 물량을 코백스를 통해 구입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과 반대로 개별 기업과의 구매 계약을 통해 백신을 선점하면서 코백스가 여러 백신 공급원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만 해도 공동의 노력으로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자 했던 선진국들의 의지는 자선운동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는데요. 영국과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등 소수의 부유국만이 당초 취지에 따라 코백스를 통한 백신 구매에 동참했을 뿐 다른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백신을 직접 구매해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부유국들이 자국의 백신 확보를 위해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 할수록 코백스는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코백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지금쯤 전 세계 의료 종사자들과 고령층이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he number of doses administered globally so far would have been enough to cover all health workers and older people if they had been distributed equitably. We could have been in a much better situation.